것처럼 상단에 동영상, 그리고 옆으로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그리고 사진 카테고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최대 다섯 개의 디바이스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미디어 기기가 많지 않아서 일단 제 집에 있는 컴퓨터와 회사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이 베가폰 세 개의 디바이스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 베가폰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 회사 컴퓨터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를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그 카테고리에 있는 컨텐츠들을 바로 이 베가폰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장점인데 제가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 있는 PC의 음악을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음악 카테고리로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미디어 라이브로 등록을 해놨어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목록은 저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MP3 목록이거든요. 지금 베가폰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MP3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제 컴퓨터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저장해놨는데 한번 선택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선택 재생을 누르신 후에 저는 울랄라 세션의 미인 요즘 좋더라고요. 음과 몇 가지 있고 락, 팝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 가지를 선택해서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이 상당히 화질이 좋죠. 풀 HD 화면을 보시고 있고요. 다운로드 별도로 하실 필요 없이 스트링만으로도 이렇게 부드럽게 빠르게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이 굉장히 아름답죠. 제가 이번에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앞에 있는 TV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네, 잠시 후에 저 TV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다는 게 미디어 라이브만의 장점입니다.